어떤 식으로 이제 그 파생되고 하고 있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은 앞에 좀 언급이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. 네, 북한의 이제 공작, 결과라고 할까요? 성과, 남한 내에서 하는 방법은 첫째는 북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김일성은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그때 별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일 이후 또 김정은의 이력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위력이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해킹, 팩스, 그 외에 이제 그 남한 내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입니다. 지금 남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영화라든지 소설 이런 부분은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빼고 말씀드립니다. 여러분 실제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. 현실적으로요.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인 오프라인 그 출판물 창작 공연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뭐 우리 민족끼리만 많이 있을 겁니다. 우리 민족. 우리 민족 하니까 뭐 그 백의 민족 그것이 아닙니다. 여기서 우리 민족에서는 김일성 민족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북한의 모자꾸민 세계화 도구로 김일성 해고로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 통일연가 피바다 꽃파는 처녀, 항인의 무장 투쟁사, 김일성 선집, 김정은 장군의 노래 이 등등이 유포되고 있고요. 카페를 통해서 분양 촬영 자료, 혁명 가요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원래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하려고 했던 분을 알고 있는데요. 탈북자 장진성 그분이 그 인터뷰상에서 얘기했죠. 북한의 불온 소속과 운동권 가요가 남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. 되겠다. 이분이만 왔으면은 이런 얘기 좀 생생했을 텐데 좀 아쉽지만 아무튼 이런 활동을 지금 한국에서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. 두 번째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. 6.25 통일 문학상.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평화 교류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쪽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죠.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 뭐 각자 축제나 그런 노래패, 풍물 놀이패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각자 북한 서적들이 그 남한사에 도달되는 거죠. 촛불 문화재 뭐 이런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그 우리가 태백산맥이라든지 뭐 아까 하루한 휴가 또 이제 북한에서 만든 님을 위한 교양시간 들어봤을 겁니다. 여기에 또 관련되는 분이 황성영 씨라든지 윤희성 이런 분들이 관여돼서 이제 그 우리 왜곡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. 끝으로 여기 이제 미술계에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이봄 우리 전 편집자께서 그 자료를 적어 주셨던 부분인데요. 그 민족 미술인 협회 소속 신학철은 1990년 중반 모내기 그림을 그리면서 북한에서는 아주 평화롭게 모내기를 하는 걸로 있고 남한은 온갖 쓰레기통 속에 있는 그 같은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 북한이 남한보다 더 낫다 이렇게 미화시키는 그런 그림이든지 또는 서울미대 출신 강혁에는 제주 4.3 사건을 또 하면서 그 군과 경찰들을 개로 표현하는 이런 식의 장면들을 제공했습니다. 네. 시간 예. 예. 그 3분 안의 얘기는 사실 제가 저희 그 문화 모임에서 얼마 전에